할렐루야. 오늘도 브릿지 워십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빈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참 허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그립고 또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시던 그 얼굴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시간이고 이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 빛 되신 주님을 오늘 이 브릿지 워십 찬양의 시간을 통해 마음껏 선포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진 곳으로 우릴 초대해.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나아가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내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박수 치시면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우리 한 번 더,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주는 나의 힘 소망되시며 주는 나의 힘
하신 주님, 이 강림절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능치 못함이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어렵고 힘든 모든 시간 가운데 있어도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 전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면서 오늘의 가장 끝에 나오는 31절의 처음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목만 보면 우리가 조금 약간의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은사라는 게 마치 이 소고기 등급을 나누듯이 등급과 차이가 있어서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더 좋은 은사가 있고 더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 상대적으로 좀 보잘것없는 은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다 아니다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함께 나눌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성령의 은사와 하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2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중에 하나님이 몇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로 세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과 은사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헬라어 에데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세우는 것이 그냥 다른 사람들 밑에다 깔고 그 위에 얹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잡다, 위치시키다, 기초를 닦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건축물로 치자면 땅을 파고 주춧돌이 되는 것을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첫째, 둘째, 셋째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교회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무엇이고 그 이후에 세워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보면 첫째로 사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는 예수님에게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선지자이죠. 이 사람들은 말을 하는 사람들, 말을 대신 전하는 대변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사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찾아서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신앙 공동체에 가르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바울은 일부러 약간의 차등을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은사들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설명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사람들이 눈에 잘 뜨이는, 사람들 눈에 잘 드러나 보이는 은사를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에 나온 순서가 거꾸로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선호했던 은사의 순서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거, 구제하는 거, 병 고치는 거, 능력을 행하는 거, 교사, 말씀을 전하는 자, 사도, 이 거꾸로 된 순서대로 사람들이 그 은사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다른 사람들 앞에 이것이 은사다라고 드러나 보이는 것들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원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물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그 가장 밑바탕이 되는 기초와 그리고 기둥들은 보이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초와 기둥이 올바로 서 있을 때 벽이 생기고 아름다운 것들이 꾸며질 수 있는 것이지, 기초가 부실하고 다 망가져 있다라고 하면 옆에 아무리 화려한 것들이 들어서고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오래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순서대로 보면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보낸 편지의 그 순서 그대로입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낯선 곳에 복음을 들고 간 사도로 부름받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기초가 되는 이들이고, 이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에 다스리는 사람도 생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병을 고치는 사람도 생기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 방언을 말하는 사람,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 이렇게 점점 발전돼 나온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역할이 생긴 것이지,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본질은요, 그 안에 역할과 직분과 은사, 이것은 그냥 전부 다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서열을 매기는 피라미드 구조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가장 많은 수의 성도들이 있고요, 평신도가 있고, 그리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고, 권사, 장로, 목회자, 점점 가면 갈수록 숫자가 줄어드는 피라미드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회도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평사원들이 있고, 그 위에 과장, 부장, 상무, 사장, 회장,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피라미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구조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구조를 받치고 있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의 구조는요, 권력과 부를 위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력과 부가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숫자로 보면 피라미드 구조지만 교회는 다 똑같고 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교회의 구조입니다. 직분과 사역은요, 은사는요, 철저하게 역할로만 구분되는 것이지, 먼저 세움을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세움을 받았다고 해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고린도에 편지를 쓴 바울은 의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 드러나 보이는 것,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난 11월 말에 제가 지역교회 셀리더 교육에서 드렸던 말씀도 있습니다. 꿈의 교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11월 달쯤 되면요,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충전이 필요합니다. 지쳤습니다. 젊은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시켜주세요. 그 와중에 정말 양심적인 고백처럼 보이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못하는데 너무 죄송해서 안 되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섬김의 자리를 지켜오신 분들을 폄훼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비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꼭 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위해 봉사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섬기셨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혹시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노력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이 그 누군가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29절과 30절, 이 두 절 안에 일곱 가지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일곱 가지 질문은요, 전부 다 하나의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NO,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다 사도일 수 있고, 사도일 수 없고, 선지자일 수 없고, 교사일 수 없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래서 이걸 하겠다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게 은사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요,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왜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을까?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은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실까?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전혀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뭘 잘하지? 저 사람의 은사는 뭐지? 저기는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나? 다른 사람의 은사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드러나 보이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은사에 그만큼 관심을 갖는다면요,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해온 봉사와 섬김은 나 역시도 그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해온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거꾸로 가져가서 새롭게 질문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사람에게 왜 주셨는가? 이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의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개인의 확신을 위해서라고 하면 겉으로 드러나 보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만나주시는 그 경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은사들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은사라고 하는 걸 왜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요, 그 은사라고 하는 건 방향이 내 안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밖을 향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확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공동의 이익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신앙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그 교회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은사의 목적이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공동체에 은혜를 끼치고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입니다. 이 기준이 명확하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31절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기준이 명확하거든요. 은사의 기준이 공동체의 이익이 되는가, 공동체의 은혜를 끼치는가, 공동체의 선을 행하는 것인가, 이 기준이 명확하면요, 더욱 큰이라고 하는 은사는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등급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공동체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가,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는가, 그것이 큰 은사와 작은 은사의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나온 일곱 가지 질문, 거기에 나온 은사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라고 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로서 헌신할 수 없지요. 우리의 생업을 포기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을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이들이 갈 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들을 후원하고 그 은사대로 그들이 선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의 개념은요,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예언자라고 하는 개념과 좀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와 예언자 둘 다 영어로는 프로핏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부르고 예언자라고 부르는데 이 예언자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 조금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앞날을 미리 보고 얘기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예언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너희 그렇게 죄악길로 행하다가 벌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합니다. 죄악길로 가다가 벌 받습니다라고 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로 벌 받거든요.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노예로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보니까 먼저 앞일을 보고 얘기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붙었는데 이들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앞날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언자와 선지자는요, 앞날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서는 앞에서 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설교가가 되겠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자격을 갖춰 공부를 하고요, 삶으로 부르심 받은 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이들, 그 은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이자 설교가가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나오는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처음 들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애들 가르치는 사람,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그런데 이 교사의 역할은요 우리 모두가 이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우리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녀로서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누군가에게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저는 혼자인데요. 그런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그 사람의 말과 언행과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안 좋은 것을 보고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모두 다 교사의 자격과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라고 하는 은사는요,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세 가지 중에 어쩌면 가장 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가까이 있는, 가장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되는 은사일 겁니다. 이후에 또 다른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 병 고치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 통역하는 것. 그런데 28절에 나온 바울이 강조한 교회의 기초에 따르면 이 이후의 것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말로써 무언가를 가르치기보다는 삶으로 살아내고 그 삶을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내면서 가르치고 전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하고자 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것이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사모하고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사는 바로 교사의 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 앞에 서질 못해요.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못해요. 저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담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요, 모세에게도 저는 혀가 우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지도자의 직분을 맡기고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우리가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31절 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길, 더욱더 큰 은사로 나아가는 좋은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 더 읽어보고 싶어서 읽어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이 끝나고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받은 사랑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살아내면서 전해주는 그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가장 좋은 은사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른 무엇보다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크고 가장 크고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이 사랑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이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서 헌신을 기다리면서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이렇게 사명과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참 귀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위기의 상황이, 하루가 달라지기에 바뀌어지는 이 급박한 상황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마음까지도 흔들고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받으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건물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교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가장 먼저 세우신 기초입니다. 코로나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기초가 무너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사 가운데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사역과 봉사의 자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의 은혜를 위해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은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헌신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시는 주님, 우리가 더욱 큰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가르치고 나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지치고 낙심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옵시고, 고민 중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확신의 마음을 주시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사명 우리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주의 그 길 잊으리. 내 영혼에,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사랑이지니 내 어찌 그 사랑이지니 내 어찌 주의 그 주신 모든 은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죠.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신 그 소명의 언덕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주신 은혜를 붙잡고 그 은사를 붙잡고 주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고 헌신하는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하여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 그 은사를 가지고 신하는 인생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성도거림을 붙잡아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능력과 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사랑,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몸이 부서져라 감당하고 싶었는데 상황에 휘둘리고 어쩔 수 없음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숨어 어느새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사명은 우리에게서 참 먼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하여 다시 한번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이 결심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과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사명을 부어주시고 또한 그 사명을 온전한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